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이건 내일 시간에 지금 들어온 질문을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5장 5절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 저는 욕심이 많은데 천국에 못 가나요? 참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냐고 안 물어보겠습니다. 안 물어봐도 되긴 되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뜻이 궁금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 무슨 말씀인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이 질문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정말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와, 이거 얼마나 무거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의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가 이게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이 내 십자가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냐? 십자가가 그거밖에 안 되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답변을 드릴 그 질문은 전도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왜 질문을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자, 그래서 사실 1장 9절만 보면 안 되고, 사실은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를 알려면, 2절부터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뭐, 이렇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다는 말인데,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왕이죠. 그 솔로몬 왕이 이제는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이제 자기 후세대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참으로 그 다윗 왕의 사랑을 총애를 받고 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도 그거를 솔로몬을 신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그 왕위에 올라간 그 초기에 제일 먼저 쓴 책이 솔로몬의 그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그 아가서를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에 초점을 딱 맞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죄인, 술람미 여인은 우리 죄인을 표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주 그 젊은 청춘 남녀가 어떻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가. 성경책에 읽기는 조금 무한할 정도로 섹시한 책이에요. 그게 뭐, 너의 두 유방은 뭐 계곡 같고, 아주 그냥, 이제 그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 참 성경은 솔직한 책이다. 그리고 그런 말을 성경에서 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만큼 아주 두 남녀의 연애, 사랑, 그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관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만큼 솔로몬은 가장 그 순수한 신앙을 초기에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서 하시는 말이 이전에도 없었고 너가 죽은 다음에도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왕일 때 애가 그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그리고 가장 부유한 시대였고, 많은 그 이방 국가를 이제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예. 그래가지고 뭐, 건축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한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은을 뭐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유하게. 그래서 주위 국가들은 정복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다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때 완전히 폼 이제 잡았거든요. 이제 그랬던 이제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책을 세 권을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가서. 그때는 솔로몬의 신앙이 아주 순수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쓴 책이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잠언은 상당히 교육적이죠. 아시겠죠? 교육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 짤막짤막하지만 아주 핵심을 때리는 그 좋은 말씀. 모든 지혜의 근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뭐 이런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그래서 정말 자문을 지혜해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아주 지혜로운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을 썼죠. 그 다음에 이 전도서는 그 지혜서 자문 책을 쓰고 난 뒤부터 이 이스라엘이 너무 부강해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부강해지니까 그 부강한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술수를 써 꾀를 부려 이제 잔머리를 굴르게 됐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살살 뭐예요? 바람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너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이방 국가를 정복하면 거기에서 제일 그 나라에서 제일 미인들을 어떻게 뽑아와서 이제 후궁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솔로몬은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후궁이 700명에다가 빈이 300명으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대요 세상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인간의 그 욕심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 솔로몬이 또 이 시를 잘 읊고 예술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이방 신들을 믿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나라의 이제 왕비 그래가지고 왕비를 어떻게 공주 뭐 이런 여자들을 이제 잡아오기도 하고 또 이제 선물로 그 나라에서 바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래야만 뭐가 유지돼요. 그 상대 국가에서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제 인질이죠. 그렇죠? 그 인질들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해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너무 돈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솔로몬의 이 기질이, 뭐냐면, 이제 예술적으로도, 시도 잘 쓰고, 시도 잘 읽고, 노래도 잘 하고, 뭐, 이러니까, 이 또 폼을 잘 잡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인질로 잡아왔으면 그냥 처박아 놓고, 자기는 자기 일만 하면 됐는데, 이 솔로몬은 자꾸 정을 주고 싶어 하는 타입이야. 그래가지고, 그 이방 우상숭배하는 여자들과 자꾸 연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도 솔로몬 왕을 보면 뿅뿅 가고, 이래가지고, 폭 빠져가지고, 솔로몬도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종교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이래가지고 신앙을 거의 저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와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 왕의 자기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줄
줘야 되는 그 시대 와서는 완전히 이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말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신앙의 파산을 하다시피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드디어 죽기 얼마 전에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전도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배경을 쭉 알고 봐야 이 전도서에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어.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몇번 나와요? 성경 한줄 다섯 번에 다 헛되도야.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거구나.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전도자 솔로몬은 나는 행복하기 위하여 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다 알고 지나고 보니 뭐요? 다 뻥이구나. 예, 네, 뻥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여러분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느껴 보셔야 됩니다. 그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너는 의사가 되라라는 그런 이제 유언을 받고. 이제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은 어떻게? 다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돈도 어떻게? 엄청 벌겠지. 왜?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가 되면 이상구라는 의사만 찾아가면 다 낫더라. 그렇게 되면 뭐 인기도 대단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야 그럼 나는 의사가 꼭 돼야지. 그러면서 이제 의과대학을 이제 시험을 쳤는데. 부산 전체에서 그때 5명인가가 붙었어요. 부산에서 5명. 그 중에 한 놈. 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 네, 폼 잡아야 돼요. 어깨 힘콱 주고, 목에 힘콱 주고.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마, 제가 참 불행하게, 가난하게, 힘들게, 불행하게 삽니다. 제가 제일 고생스러웠던 게 뭐냐.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우리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그 모습이 가장 저에게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저렇게 힘들게. 근데 탁 의과대학 붙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너무너무 행복해.
그 어머니가 행복한 거, 한거 보니까, 나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결국 의과대학 댕겨보니까 뭐예요? 의사는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 의사는 치유는 할 수 없고, 뭐밖에 할 수 없다? 치료밖에, 증세 치료밖에 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건데, 그것은 인간의 기술로는, 유전자 변질을 회복시킬 수 없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의 속에 있는 그 생기로만 가능한, 그것도 몰랐고, 그때. 근데 의과대학 들어가서 제가 2학년 말에 이제 양리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니까, 양리학은 약을 쓰면, 어떤 약을 어떻게 쓰면 그 약이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해서 병을 고치느냐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양리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양리학 맨 첫 번째 시간에 양리학 주임 교수, 이우주 교수라는 분이 탁 와서 제군들, 약으로는 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그 첫 마디에 그냥 저는 뭐가 무너졌어? 억장이 오르라. 뭐라고? 약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증세를 어떻게 완화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어. 병은 치유가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이제 이상구라는 의사에게만 찾아오면 모든 병을 어떻게 다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는 그 꿈이 어떻게 확 무너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더라를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 그 부산서, 여러분, 그 당시에 당기면 온 부산 시민이 나를 부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조금 그때는 갑자기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찾아다녔어. 왜? 조금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자연히 이제 제가 이제 입시를 받고 이제 어느 대학 합격자가 됐는지 그거를 그게 나타난 그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히 이제 사람들이 상구 너는 어디 붙었냐? 그때 이제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세불안수. 그 세불안수란 말을 탁 하는 순간이 이상구가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어. 세불안수. 그 다음에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인게? 누구하고 결혼하냐? 이은수. 그랬을 때, 예. 자, 근데 그때 사람 많은 데를 가긴 갔는데 아무도 안 물어봤을 때는 아주 불행했어요. 은근히 화도 나고,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이게 모든 게 헛되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그래서 이제 부산서는 행복했어. 이제 그런 행복은, 무슨 행복이라고 그래요? 무슨, 어떤 행복이에요? 지잘난 맛.
제잘난 맛. 그렇죠. 이 제잘난 맛이란 게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나는 세불안쑥한다고. 이거.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개학을 해서 왔는데, 그때부터 내 잘난 맛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부산에서는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했는데, 서울에 딱 오니까 잘난 놈이 상당히 많아. 경기고등학교에서는 35명이 세보란세 왔고, 서울고등학교에서는 뭐 20몇 명 왔고, 뭐 우리 경남고등학교 뭐 꼴랑 뭐예요? 이거 상대가 안 돼. 그때부터 행복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야, 잘난 놈들 참 많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기 고등학교 나온 그 한 친구하고 제가 친해져서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음악 얘기하면서 친해져가지고, 그런데 걔네 집에 놀러 가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은 벌써 뭐 그 당시 응접실이 있고 뭐 소파도 있고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나는 완전 부산 촌놈에 불과하구나. 그거를 느끼니까 잘난 맛이 갑자기 막 급강하.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잘난 맛이 완전히 꽉 제로로 떨어져 버린 순간이 언제냐면, 이 친구 집에 피아노가 있어. 근데 자식이 피아노를 열어, 피아노를 치는데 나는 상대가 안 돼, 얘하고. 그래서 그날부로 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아주 절실히 깨달았어.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하게 됐다? 네, 자살을 결심. 모든 것이 헛거야. 내정도 잘 나가지고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인간이 왜 사냐? 라는 그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됐어요. 옛날은 그런 생각이, 그런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가끔씩 떠올랐지만, 그건 너무 복잡한 질문이고, 답변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고, 그래서 그 질문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분은 누굴까? 그게 성령입니다. 인간은 왜 산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신중하게 대면하기를 뭐예요? 싫어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죠. 우리 인간은 왜 살지? 그러다 헷갈려. 그리고 더 이상 그 질문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때때로 조용한 그 순간을 틈타서 너는 왜 사냐?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면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 것이라. 성령을 회방. 그래서 성령을 회방해 뿌리게 되면 더 이상 성령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가,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뭐예요? 거부. 우리가 성령의 말을 듣기를 선택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성령의 회방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죽기로 이제 결심했다. 왜? 산다는 거. 그, 왜 사냐라는 질문을 다시, 이제, 그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뭐,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때까지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잘났다. 나는 세브란스다. 의사다. 그러나 서울 와보니까 뭐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뭐 완전히 인생은 헛거구나. 그래서 인생은 뭐냐? 답이 뭐였어요? 궁극적인 답변이. 먹고, 자고, 싸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서 늙어가고, 병들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인생이다. 그것은 그 인간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뭐예요? 사실입니다. 사실.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그게 인생의 진실은 될 수 없다는 걸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 허무한 인생, 뭐 어느 날 밤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우연히 뭐 후닥닥 후닥닥 해서 없든 존재하지 않든 이상구가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니의 난자와 정자가 이제 합해가지고 세포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이상구가 된 거야. 없던 이상구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그래서 그 이상구라는 존재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가잖아.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도 보면 맨날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다 죽어버리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를 하나 성공시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세브란스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그런데 그 친구 집에 친구가 피아노 치는 걸 보고 그냥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온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모든 수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세상이 다 그렇지 않냐. 그때 보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어디에. 땅은, 살고 있는 땅은 똑같은 땅에 그 몇 년이 지나가면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다시 오고 그리고 그 전 세대가 죽고 나면 또 한 세대도 뭐가 새로우냐. 맞아요, 맞아요. 다 그러고 태어나서 이러고 저러고 살다가 이래서 그냥 죽어버린다. 반복될 뿐이다. 모든 역사는 뭐예요? 허무하게 반복될 뿐이다. 해를 보자.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말고. 그래서 또 밤이 되고 또 해가 뜨고 또 밤이고. 뭐냐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는 채워지지도 않고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뭐 계속 똑같은 강을 계속 흐르고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대로 보면 이게 맞아 안 맞아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솔로몬도 이거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솔로몬 무엇을 잘해보려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만물이 뭐예요? 만물이 그냥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꽃 같은 그런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반복하고 만물이 참 피곤하겠다. 자기를 돌아봐도 뭐예요? 결국 나는 이 피곤한 인생이 돼버렸구나.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가 없고, 이 뭐, 충족한 게 없다. 행복하지 않다. 허무하다. 그 허무하다의 그 근본적 이유는 지금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떠났을 당시에, 이 마음에 충족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뭐예요? 공허했다. 허무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뭐예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깊음이 있고. 왜 땅이 이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 이 땅에 있는 이 공간은 왜 이렇게 빛이 없고 뭐만 있어? 공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혼돈하고. 그 다음에 어두울 뿐이야. 흑암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그 흑암 속에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와서 빛이 있으라고 그래야 빛이 있는 그런 어두운 공간이 있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공간이 있었다. 그건 왜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전에 뭐가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 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예.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무엇에 대한 반기?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으로 계속 통치할 수 없다. 무조건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떤 나쁜 놈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또 용서하고, 무조건적 사랑 또 용서하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렇게 되면 이 우주 정부는 뭐예요? 통제불능이 된다는 그런 이론을 세워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에 대한 반기를 들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주고 그렇게 통제하고 자유를 주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전쟁이 벌어졌어. 그래서 그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천사들이 악령이 되어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편의 천사들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의 편으로 천사들이 나누지 분리되게 돼가지고 이제 의견이 정반대로 다르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을 어디로 보냈다? 네. 자, 큰 용이 사단이 내어 쫓기니. 그래서 어디로 내어 쫓겼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는 에덴의 동산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사단과 악령들이 어떻게 쫓겨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그 지구상에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창조하신 인간이 암에 걸릴 것도 미리 아셨다. 왜? 왜요? 사단과 그 악령들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입시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자기들의 이론을 주입시켜서 결국 인간들끼리 어떻게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서로 조건적으로.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었다? 그 자체가 이기심이고 욕심 아니냐? 왜? 내 말 들으면 잘 해줄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라 하는 것은 이기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욕심이고 그거는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처럼 상대방 중심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우리라는 그 피조물들을 인간들을 섬기시고 싶어. 그러나 사단이 주장한 조건적 사랑은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부려먹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혼내줄 거예요. 그거 부려먹겠다는 거죠. 그 완전히 두 다른 사상, 두 다른 원칙. 그래서 그러나 사단이 주장하는 그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나? 유전자가 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그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건적 사랑, 이기심, 욕심을 부추기는 그 사단이 와 있는 땅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자, 하나님은 사단이 그 이기심과 욕심으로, 예. 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속상해하고 화나고 미워하고 하면서 유전자가 꺼지니까 그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 T세포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T세포 안에 그 유전자를 만들었어. 그 유전자가, 그 특정한 유전자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어떻게 돼? 네. 켜지면, 이렇게 돼서 T세포가 이렇게 모양이 변하고,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도록, 그래서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해 놨어요? 하나님이 지구상에다가 사람을 창조하면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으니까. 왜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단과 그 조건적 사랑, 이기심, 욕심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악령들을 여기도 보내놨으니, 인간이 이 악령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그 악령들이 인간의 생각을 자기들의 주장대로 조건적으로 변질시키면 인간들은 이제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생겼을 때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으면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한 사람도 안 남지. 다 죽어버려, 암 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조건적 사랑으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악한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서 속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쪽을 보고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를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유전자를 다시 켜서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서 암이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요, 지금. 하늘의 전쟁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 네. 네가 악령을 받아들일래? 성령을 받아들일래? 예, 네. 생기를 받아들일래? 사악이 죽이는 기운을 받아들일래? 그에 따라서, 결국,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어떻게 산다는 것을 온 우주에 다른 천사들과 온 우주에 다른 인간들도 있습니다. 보고,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역시 뭐야? 오라. 이것을 온 우주가 알고, 지금 우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단편, 무조건적인 뭐예요? 예수님 편,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뭐예요? 이 우주가 통일이 돼야 돼. 근데 통일이 돼야 되면, 조건적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통일돼야 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통일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통일되면, 그건 조건적으로 통일되면, 그거는 통일돼봐야 잠깐 있지 또 싸우고 또 분열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열된 우주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사단에게 조건적인 것으로 속았던 우리가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한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생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시
유전자가 켜져서 암도 낫고 또 뭐 또 변하고 사람들의 뭐 또 변해? 생각도 무조건적으로 변하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해서 온 우주에 분열되어 있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들과 인간들이 다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싶어. 그 말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네,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알면 힘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과 악령들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이 땅에. 여기 땅에 가두어져 있어. 가두어져 있는 곳을 뭐라 불러요? 감옥이라 그러지. 땅에 있는 감옥. 거기에 죄수들은 누구요? 사단과 악령들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죄수들인 사단과 악령과 함께하면 우리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땅에 있는 사단과 악령이 가두어져 있는 감옥을, 땅에 있는 감옥, 그래서 그거를 지옥이라고 그러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가 다 지옥에서 살았어.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었어. 왜? 여기에 주인이 누구였으니까? 악령이었으니까. 이기심과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분노와 증오가 지배하고 있었잖아. 내 유전자를 꺼가면서 나를 병들게 해가면서. 그래서 맨날 우리는 뭐라 그러면서 살았어요? 속상해. 죽겠다. 속 썩는다.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무슨 지옥? 살아서 사는 지옥. 그걸 생지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뭐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봤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뭘 가지고 있다고? 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악령이 지배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용서를 할 수, 내 실력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하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면, 놀랍게도 미스터 구가 어떻게, 내 돈 5억을 떼먹은 미스터 구가 용서가 돼버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용서했다 그럽니다. 그건 알고 보면 그 용서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용서했냐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자기를 사기친, 자기를 배신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해서 가르면서 그 사람 이름을 갖다 대면 당장 뭐라 그래요? 그 놈의 새끼 이름도 대지 마, 말하지 마. 득시로. 그럼 그건 뭐예요? 용서는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고발 안 하기로 했다.
안 잡아넣기로 했다. 그런 것을 법적 용서라고 그럽니다. 법적 용서는 했지만 영적 용서까지 안 되면 그 놈의 새끼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다시 이각할려. 그러면 내 유전자 다시 꺼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이 용서를 하게 되면, 이야, 오히려 그 내 돈 떼먹은 미스터 구를 생각하면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용서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도 고맙고, 그 미스터 구가 내 돈 떼먹은 덕택에 이런 놀라운 영적 용서,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영적 용서를 체험하게 됐다. 그래서 이상구는 아직도, 오늘도 미스터 구 얘기를 하면 마음이 뭐요? 기쁘다 이거야, 솔직히.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래서 저는, 나는, 그 돈 5억보다, 그 돈 5억 가지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미스터 구를 용서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영적 역사가 5억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스터 구를 생각하면, 아, 그 친구가 돈을 안 떼먹었다면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내가 그 간증을 할 때마다 나는 뭐요? 기쁘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그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간증을 제가 했어요. 했는데, 간증이 끝나고, 어떤 여학생이 아주 똑똑하게 생긴 여학생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미모의 여학생이, 자기가 분을 못 참겠대. 나는 미스터 그 옥을 느끼고도 이제는 기쁘다. 박사님, 기쁜 척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법대를 당긴대. 그러면서, 곧 졸업해서, 검사가 될 텐데, 박사님 그 돈 떼먹은 친구 신원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왜 그러냐 그랬다. 제가 박사님 돈 찾아드릴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내 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그때부터, 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통일을 원하신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예, 조건적 사랑이요. 죄요. 사망이요.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 편과 하나님 편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지금 지구에 살고 있어요? 자, 그거, 그 질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일단 전도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새거란 건 없다. 이미 있던 것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말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을 거 아니냐. 이미 내가 한 이루어놨다고 하는 일들을 보면 또 내 세대, 다음 세대도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될 거 아니냐. 이거 얼마나 다 허무하냐. 그러면서 무엇을 가리켜 이르길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은 다 반복한다. 그래서 이 해 아래서, 태양 아래서 새 것이란 건 뭐예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은 허무하다. 뭐가 없으며? 하나님을 없어. 하나님이 없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일하려고 하는, 통일시켜야죠. 그렇죠, 결국? 그 통일하려고 하는 그 통일의 계획 속에 여러분, 우리를 참여시켰습니다. 왜? 어떻게? 자, 온 우주에서 이 지구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왜? 다른 그 슈퍼 지구라는 이 우주의 이 지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정말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에 때묻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옳기도 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 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악령이 되어서 이 지구에 사단과 함께 가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단과 악령들도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고 싶죠? 그 바꿔주고 싶은데 그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보다 뭐예요? 그게 더 옳다는 것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증거를 보여야 될까요? 아, 사단아, 내 말이 옳지.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야. 조건적으로 하면 다 이렇게 병들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생지옥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생명의 빛,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인간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포기하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하니까 이렇게 변하잖아. 오유나를 봐, 변했잖아. 이제는 그때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뭐요? 안아. 그러면서 좋아지고 행복해졌잖아. 아직도 암은 안 났을지라도 옛날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졌잖아. 그러면서 사단과 그 악령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정말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다. 그 진리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라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 조건적 사랑을 통치해야만 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험 동물로서, 실험 동물이 아니라 실험군으로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 원인을 발견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 원인은 누가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래서 이 성경책 같은 책이 없다, 이 말이야. 아니요. 성경책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우주 통일, 온 우주가 다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 이외에는 중요한 일이 없어. 모든 일이 뭐 나는 중요한 줄 알고 새 빠지게 했더니 뭐요? 다 옛날 사람들이 다 반복해서 다람쥐 쳐봤기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사에 이렇게 맨날 똑같이 돌아온 세상사에 거기에만 파묻히지 뭐요 말고 영적인 눈을 뜨라 이 말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이유는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꼭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지만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우주 통일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역군으로서 하나님 쪽 편이 돼서 하나 우주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되면 너는 그제서야 내가 왜 이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뭐 저도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일이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세상이 태어나서 맨날 맨날 무조건. 저는 하루에 무조건적 사랑을 막 몇 번씩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처럼 또 지겨운 일이 없어. 다 그렇잖아요. 증교도 뭐 똑같은 거 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허무할 뿐이다. 그럴 바에는 뭐요? 빨리 죽는 게 옳다. 그러나 아니다. 그래서 이 장구도 빨리 죽어버려야지 하다가 누굴 만난 거야? 하나님 만난 거야. 야, 요즘은 대한민국에 캠핑카가 어떻게? 그걸 뭐라 그래? 캠핑카가 뭐라고? 유행이라는 말 말고 있잖아. 네? 대세. 네. 캠핑카가 대세더라고. 와. 오늘도 고성 쪽에 이제 쭉 우리 저분이 우리 동서예요. 네. 밀포드 트랙 동서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차나 한잔 하자고 가서 이제 와 거기 갔더니 막 캠핑카들이 막 아주 야 이때 대세가 달라지고 근데 저는요 제가 캠핑카가 산 때가 1980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저는 캠핑카 그런데 캠핑카도 해보면요. 이것도 할 거구나 싶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한 서너 번 캠핑 갔다 오니까, 아이고, 마, 이제 캠핑 가지 말자. 왜? 이사를 해야 돼, 이사를. 부엌에 접시니 이런 거 또 다 어떻게. 그 온 식구가 이사한다고, 이사. 이불도 갖다 놔야지. 네? 사서 실제로 해보기 전에 몰라요. 청소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뭐, 저 사람도 폼 팍 잡고 이래 쌌지만, 응. 예.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 그것도 집 안에 다 돌아가던데. 예. 그래서, 여러분, 다 할 거야. 예. 다 할 건데,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루하루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시작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전도서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국 전도서가 끝나는 12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누구를 만나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이래서 끝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잘 시작했다가 완전히 결국 악령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지고 다 자기가 그 젊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걸 다 무너지고 결국은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노예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노예를 막 부리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 그 노예들도 어떻게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열왕기상 12장 4절인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불평하는, 불평을 여기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왕의 부친은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르호보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그래서 세금을 많이 매기고, 그리고 노역을 많이 시킨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막 죽을 지경. 그 솔로몬이 자기의 권력, 그 부와, 이런 체면, 국가의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너무 그냥 멍에를 무거 세금도 많이 매겨 그렇게 했지만 솔로몬 왕은 그렇게 했지만 당신 아들 르호보암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약과 일 막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무거운 멍에를 메운 그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나이다. 이래 했는데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뭐요? 더 세게 할 거야. 정신 차려 자식들아.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이스라엘의 나라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부터,
왕이 우리를 너무 고생시킨다. 우리는 왕씨, 솔로몬 왕 싫다. 그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바뀌어서 좀 희망을 가져보려고. 왕이요, 당신 아버지처럼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막 더 세게 해버려. 그래가지고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은 남북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돼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솔로몬의 시작은 참 좋았는데 이 나중에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비참하게 되버리죠.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정복해 놓은 모든 이방 국가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뭐 국가가 약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또 두 나라로 나뉘고 예, 참 형편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정복돼 버리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다 이게 꼬라지가 엉망이 돼 버린. 그 다윗이 잘 만들어 놓은 나라가 결국은 분열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원인이 솔로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무엇을 원하냐 그랬습니까? 네, 무엇을 원하냐? 솔로몬이 무엇을 원한다? 지혜를 원한다. 그것에 지혜가 좋긴 좋아요. 그런데 지혜를 하나님이 줘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난 것처럼 돼버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에만 항상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이런 파탄은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참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머리가 너무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솔로몬을 만나러 왔어요. 네? 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예루살렘을 찾아왔어.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다가 천막 궁전을 지어놓고 클레오파트라 솔로몬 왕을 꼬셨어. 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클레오파트라 그때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그 나라 강한 나라였어. 그런데 그 여왕이 세상에 그것도 못생긴 여왕도 아니고 뭐예요? 절세미인 여왕이 자기에게 지혜를 구하러 다 왔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 남자로서도,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사단이 클레오파트라 같은 그 미인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꼬시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넘어갈 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하들이 왕을 막 경고하고 있어. 너무 그렇게 그 이방 여왕과 너무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지혜를 구하다가 보니까 지혜보다는 뭐가 낫겠다? 겸손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믿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 하나님에게 철저히 모든 것을 어떻게 의존하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했다면은 그런 결과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솔로몬의 그 쓰디쓴 체험을 통하여 참으로 자기 자신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정말 결국 그 악령이 주는 욕심과 그 정말 그 우월감, 자존심 이런 것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그러나 다시 성령의 간곡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이 경험담을 전도서라는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남겨 놓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지혜보다는 그 믿음으로 그 겸손으로 일관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결국 인간의 손에 의지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에 의존하는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최선의 약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